안녕하세요. 천진 야세아입니다. 요것도 역시 작약이에요. 작약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량한 작약입니다. 태백 작약이에요. 분홍인데 분홍이면서 중간에 또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. 흰색. 여기 분홍, 흰색, 분홍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왜 유럽 작약과 같이 겹꽃이고 향이 좋아요. 근데 요것도 우리 작약을 유럽 작약을 개량한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태백 작약을 한 6가지 정도 돼요. 우리나라에서 개량한 게 유럽 작약하고 6가지 되는데 이게 우연찮게 아시는 지인분이 작약 하나 줬는데 이게 또 태백 작약이에요. 우연찮게 향기 좋고 꽃대도 크고 괜찮습니다. 아, 유럽 작약 이름을 모른다는데 이게 커맨드 퍼포먼스예요. 이름이 이렇게 굵은 부러진 거 다 심었더니 웬만한 건 지금 다 꽃대 올라왔는데 좀 작은 것들은 꽃대 안 올라왔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유럽 작약은 구근이 부러지면 심으시면 돼요. 심으시면 그 다음에 꽃이 피던가 그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심으세요. 심으시면 이렇게 나와요. 여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. 요거는 튤립 나무예요. 역시 유럽 작약인데 네덜란드 작약인데 이름이 이게 볼 오브 크림이에요. 이렇게 커요. 주먹만큼 커요. 작년에 판매하다가 이제 하나 남은 거 심어놨는데 화분째 심어놨는데 꽃순이가 이렇게 큽니다. 유럽 작약 특징은 환경만 맞으면 꽃대가 막 2, 30개씩 막 달려요. 요거 좀 있으면 이제 묶어줘야 돼.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면서 향이 아주 좋은 네덜란드 유럽 작약입니다. 아, 큰 솔날이에요. 큰 솔날인데 아직 이렇게 꽃대 물고 있습니다. 요건 큰 아이죠. 꽃대가 세 개죠. 얘도 그렇고. 아, 요거 한 일주일이나 며칠 안에는 이제 꽃 필 것 같습니다. 그때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, 참외알입니다. 요거는 천지인에 온 지 벌써 한 7, 8년 됐어요. 얘는 꽃 한번 피면 수천 개 핍니다. 수천 개. 그리고 향이 아주 좋죠. 오래 가고, 꽃도 오래 가고, 향도 좋고. 이게 아카시아 은은한 향이 나요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감사합니다.